안녕하세요. 여기는 며칠 동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저수지 보이시죠? 황토물. 비가 얼마나 왔는지 짐작이 가시죠? 예, 오늘도 고추밭에 탄저병, 담배나방, 여러 가지 방제를 하려고 오늘도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근 잠깐 햇빛이 반짝 났어요. 오후에 비가 안 온다고 하니까요. 빨리 만들어서 방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두루두루 고추 탄저병이 아주 좋습니다. 20리터 기준에 10ml 여기에 한수저 타면 됩니다. 여기 그리고 다이센 45 보이시죠? 수화제로서 탄저병 예방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담배나방 종류입니다. 벨모스. 여기 보면 뭐 감나무 나방, 뭐 강귤 나방, 고추, 담배 나방, 뭐 여러 가지 나방 종류가 이렇게 잘 적혀 있습니다. 효과가 좋더군요. 그리고 이거는 뭐 조금만 이것도 고추 포함, 뭐 진딧물, 진딧물 종류네요. 이거는 뭐 타도 되고 안 타도 되고요. 예, 오늘은 예, 고추가 너무 웃자랐기 때문에 영양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강도를 높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는 강도를 좀 약하게 했거든요. 오늘은 좀 강도를 높여서 만들고 또 고추밭에 가서 예, 설명과 함께 약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또 약통을 짊어지고 고추 심어놓은 곳에 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고추 이랑이 깨끗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잡초들이 무성하게 이렇게 자랐네요. 오후에는 여기에 약한 제초제를 뿌려서 또 깨끗하게 만들어야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3일 늦게 그 사이에 이 잡초들이 이렇게 많이 자라네요. 이렇게 보면 잡초만 고사시키는 제초제가 따로 있거든요. 7,000원인가 8,000원 한다고 하더군요. 그거는 뭐 잡초만 없애는 농약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추가 많이 자랐죠. 그리고 많이 달렸고요. 지금까지 제가 병충해 이제 탄저병 예방하고 담배나방은 3회입니다. 3회. 오늘도 골고루 쳐보겠습니다. 오늘은 강도를 좀 높였어요. 완전 뭐 하얗게 보이죠, 이렇게. 위에 한번 치고 밑에 한번 또 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추에 뭐 구멍을 내거나 이런 것에 전혀 보이지는 않습니다. 벌들이 수정시키려고 많이 찾아왔는데 벌들한테 조금 미안네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약이 골고루 잘 묻었죠, 이렇게.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야 방제가 깔끔하게 잘 됩니다. 치면서 우회도 치고, 뭐 옆에도 한 번씩 이렇게 뿌려주고, 그러면 됩니다.
이 나방 종류는 이런 게 있어요. 약칠 때는 어디로 도망갔다가 저녁에 이제 또 다시 오는 녀석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밑에도 이렇게 한번 뿌려줘야 됩니다. 골고루 뿌려줘야 돼요. 그래야 방제가 잘 됩니다. 이렇게. 아, 냄새는 조금 독하네요. 저번보다. 2차 할 때보다 조금 더 강하게 했습니다. 병균들도 보면 내연성이 생겨가지고 조금 강하게 쳐야 될것 같아요. 뭐, 제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 요번에는 또 뒤쪽에서 한번 쳐야 될것 같아요. 뒤쪽에서. 바람이 지금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이 골고루 앞쪽에는 안 묻을 수가 있거든요. 또 며칠 있으면 또비 오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또 이쪽에서 한번 쳐야 되겠습니다. 이쪽에 안 묻었죠? 이쪽에. 바람이 부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도 한번 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아, 이쪽에는 역시 안 묻었네요. 이쪽으로. 이거는 계속 쳐서면서 해야 되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아, 뒤쪽에는 전혀 안 묻었어요. 바람 부는 날은 이런 게좀안 좋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내일도 비 올지도 모르는데. 비닐이가 지금 이렇습니다. 약 때문에 비닐이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완전 뭐, 지금 뭐, 비 맞은 것처럼 이렇게 골고루 다 쳤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잘 묻었죠. 약재가. 한 번을 칠 때는 좀, 뭐랄까요. 대담하게 좀 쳐야 될것 같아요. 아우, 수동식은 이게 파이네요. 그리고 혼자서 촬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내일은 고추, 그걸 제거할 거예요. 겨순 제거를 하면 좋습니다. 오늘따라 각도가 정말 안 맞네요. 어휴, 이런 날은 정말 속상하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